대장경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안에 많은 우리의 숙제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꽉 막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아마 마음이 꽉 막힌 듯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 멈췄고 안보도 꼬이고 있습니다. 이 파탄나는 민생 현장, 국회가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그 책임감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 파탄난 원인에는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공수처법을 힘으로 밀어붙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으로서 당연히 맞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헌정질서의 위기를 국민에게 알려야 될 또 야당의 책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국회가 꽉 막힌 정국에서 저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누차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많이 양보했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정국 원인, 패스트트랙을 풀자라는 그런 제안 속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러한 저희의 많은 논의와 제안에 대해서 여당이 과연 진지하게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 스스로 여당은 그러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여당의 행태를 보면 막힌 이 국회 정국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면서 야당에게 프레임 씌우기에만 혈안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여당은 이 집권은 하되 책임이 없는 한마디로 집권 야당의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야당은 국정 동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괴멸 집단, 괴멸을 해야 될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하루빨리 정상화하자는 저희의 이야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화답하지 않고 있는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야당에게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야당을 경쟁 상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가져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마디 또 덧붙이겠습니다. 문희상 의장께서 마치 이 국회의 파국에 대해서 본인은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 국회 파탄의 원인에 중요한 또 원인을 제공한 분은 바로 문희상 의장입니다. 문희상 의장도 국회 정상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국회 사무처를 동원해서 그동안 불법과 편법을 일삼아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으로 돌리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우리 주말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온 국민이 기쁘게 보았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의 선물 봉준호 감독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요. 봉준호 감독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칸 영화제 소식 중에 흥미로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알랭드롱 배우가 7번째 실패 끝에 칸 영화제에서 명예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랑드롱 영화를 갑자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알랑드롱이 데뷔를 한 영화가 태양은 가득히입니다. 그 태양은 가득히에서 알랑드롱이 맡은 역할이 톰 리플리입니다. 그 톰 리플리
의 역할이 뭐냐?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거짓말을 하지 거짓말이 아닌 진실로 믿게 된다는 그런 역할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바로 지금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원국정원장과 양저철 민주연구원장이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고 합니다. 이 국정원 수장과 민감한 정보가 모이는 국정원 수장과 집권 여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만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만남입니다. 사적인 지인 모임이다. 원래 잡혀 있었다. 국민을 우롱하는 아주 무책임한 설명입니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도 접촉이 쉽지 않은 자리가 국정원장입니다. 그런데 역시 대통령 최측근이란 자리는 국정원장도 쉽게 불러낼 수 있는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총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발 권력형 공천의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당내 충성 경쟁이라도 시키려고 결국 공천 실세와 정보 실세가 만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왜 만났는지, 어떤 논의를 했는지 서훈 국정원장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민감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정철 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행여라도 국정원을 총선의 선대 기구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해야 되고 그러한 시도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위기 대응 시스템은 거짓말 아니면 공무원에게 책임 뒤집어 씌우기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거짓말 해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무원 탄압으로 초라한 외교 실체를 덮으려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구걸 외교에 민낯이 들키자 외교관의 의도적 유출이라며 마치 기획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법입니다. 늘 하던 수법이죠. 적을 만들어 세우고 국민적 공분을 그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국민 자존심을 구긴 아마추어 외교에 대한 실망이 커지자 공무원들이 공작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교 공무원의 군기잡기의 일환으로 봅니다. 이 정권 외교 기조에 동참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이참에 속가내고 배제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제도는 직업 공무원제입니다. 정치 논리와 편향적 이념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이념 포로 정권이 공무원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양심을 꺾고 객관적 전문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집단을 정권의 이념 투쟁 사령부쯤으로 취급합니다. 휴대폰 사찰, 불이익 인사, 그리고 책임 전가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내놓아야 할 답은 일단 최초의 거짓말에 대한 해명입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밀을 유출은 맞지만 내용은 틀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핵 문제와 관련된 주요 고비마다 전화로 의견을 조율해냈고 청와대와 백악관은 서로 다른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외교 참사와 결례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강경화 장관이 그 책임입니다. 수십 년 대한민국 국익과 외교를 위해 힘쓴 공무원들에게 과연 강경화 장관이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거짓과 남탓으로도 무능 외교를 가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공무원들을 들들 볶을 생각만 하지 말고 무능 외교부 장관 먼저 교체해 주십시오.